11월 11일 이것만은 알고가 오늘의 뉴스 베스트 5.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 45년차를 맞은 60년대를 풍미한 배우 윤정희가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로 10년째 투병 중이란 소식이 그의 가족을 통해 직접 전해졌어. 가족 측은 지금 윤정희에게 필요한 건 사랑받는 배우임을 알려줄 수 있는 팬들의 응원이라고 밝혔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주최한 만찬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어. 만찬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에 대한 사의를 표하는 자리였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어.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 내용에 일선 교육 현장과 학부모,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수능 위주인 정시전형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개선이라는 큰 틀은 이미 정해졌어. 그렇지만 정시 확대 폭과 이와 관련된 다른 전형 방식의 변화 등 세부사항은 막판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야. 정부가 16명 선상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이후 정부와 군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추방을 놓고 극심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추방 과정에서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판문점 공동경비우역 대대장 A 중령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보실의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야. 공직사회의 관행적 야근을 포함한 비효율적 근무 문화가 여전하다는 사실은 한 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공무원 시간의 근무수당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부서에선 시간의 근무 부실 관리와 빈번한 부당 수령이 확인되어 말뿐인 공무원 근무 혁신이라는 비판이 나왔어.